아, 자,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죠. 또 팬분들이 투표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21년에 베스트 10이 되셨는데 그때는 이제 안 그러니까 올스타를 그러니까 한 번은 감독님 추천으로 좀 어렸을 때 나갔었고 그 이후로는 나간 적 없다가 처음으로 이제 베스트 9을 뽑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때 혹시 막 나가면은 뭘 해야겠다 이런 거 있으셔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야구장에서 뭐 특별하게 뭔가 액션이 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할 생각은 딱히는 없었어요. 그리고 안 열릴 거라는 걸 이미 거의 알고 있었어가지고 네. 혹시 이번에 만약에 1위 하면 기분 어떨 것 같으세요? 아, 1위 하면 너무 감사하죠. 이글스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못 나갈 줄 알았는데 약간 소소하지만 이런 퍼포먼스 한번 해봐야겠다. 그냥 저를 뽑아주시면? 그러니까 뽑힌다면 뭐 뭐든 추천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타석에 가서 총을 아 총을 돌리라고? 아, 방망이 돌리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뽑히게 된다면 네 충분히 할 의향은 있습니다. 방망이 돌리기 방망이 돌리기 공약 제가 1위 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데요? 끝날 때 올스타 봤어요? 프로 올스타죠? 네. 기억에 남는 경기? 챔피언스 필드에서 처음 했을 때 개장하고. 만약 제가 뽑히면 이런 네.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약 하나 해주신다면. 만약 제가 뽑히면 제가 이글스 유니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서 이글스 유니폼을 보여드리겠다. 아 뭐라고요? 뭐가 재밌을 것 같은데 추천해 주세요. 뭐가 재밌을까요? 아니 그러면 160kg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60kg를 그러니까 나가지고 에어팟 맥스 끼고 Z세대 컨셉으로 마운드 올라가요. 어때요? 누가 불러도 듣지도 않고 이렇게 에어팟 맥스 끼고 국가 대표 유니폼의 이름이 DJ인데요. 네, DJ 컨셉으로 가요. DJ 근데 이거 삐끼삐끼 이렇게 그러면 에어팟 맥스 에어팟 사주세요 그러면 에어팟 맥스 끼고 DJ처럼 그럼 사주세요. 오케이 1등 하면 사드릴게요. 진짜죠? 올스타 1등 하면 다시 마이크 끼는 것부터 오케이 다시 시작. 뭐예요? 안녕하세요. 뭐예요 이거? 궁금해서 보여줄 게 있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이글스 문동규입니다. 팬 여러분들의 사랑을 감사히 받고 있는데 조금 더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대표팀에 나가게 되면은 DJ 문이라고 들었는데 좀 DJ답게 파티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저 DJ 문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DJ 문이었습니다. 3위로 이글스 TV 그냥 17일 만에 해서 맞아 난 주력 뽑았는데 동준은 맥스 사줘야지.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뭐가 돼요. 8부로 해갖고 아 그러면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나 좋은 생각 났어 다시 이거 뭐예요? 이글스 TV요. 아 맞아요 제가 지금 2등인데 10만 표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올스타전에 나가게 된다면 저 이글스 TV를 총 동원해가지고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 TV 제가 스타벅스 한 잔씩 사드리고 그리고 이글스 TV 회식에 제가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반납하고 올스타 브레이크 요 DJ 문 Let's get it. 혹시 한번 네. 들어가 보셨어요? 아니요, 전 뭐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투표 본인한테 안 했어요? 아니 그때 시작하자마자 한번 들어가가지고 제가 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선수를 다 누르고 아, 네. 아 하나이글스 네, 하나이글스로 다 누르고 그 이후로는 뭔가 제한테 투표하기 뭔가 공정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안 했죠. 역전 한번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근데 그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아 나중에 뭐 한 며칠 안 남았을 때 들어가보고 네, 지면은 다시 투표해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몰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네, 뭐 홈런 레이스도 나가보고 싶고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싶었는데 팬분들 앞에서 못해가지고 너무 아쉬웠었는데 올해 또 꼭 뽑혀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약간 공약 같은 거 하나 해주세요? 만약에 공약이요? 나가게 된다면
그러면 일단 뭐 그래도 아직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그건 일단 뽑히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선에는 네. 우리 그 빨간색 유니폼 있잖아 옛날에 올드 유니폼 네. 그 입고 나가 네. 22번 네. TK 폼을 따라한 거 네. 아, 칠 때는 제 폼으로 치고? 하고 네. 칠 때는 또 안타 쳐야 되니까 아, 네. 두 번째 타석에는 제가 강남고 유니폼 입고 네. 입고 나가서 이대호 선배를 따라한 거지 우타 버퍼들의 그 레전드를 국가대표의 그거를 내가 이어받아서 딱 두 번의 타석을 따라서 세 번째 타석 모션으로 홈런 하나 딱 치고 좋은 이벤트긴 하네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최종 딱 뽑히면 또 찍으면 알겠습니다 생각해놓겠습니다 지금 올스타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사랑과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왜 찍으셨어요? 보내주신 거 같은데 찍으면 안 되냐고 아니 누구한테 보내주셨어요? 아 누구? 아니 전 회사에 전 회사 쪽에 좀 투표하셨나요? 일자로 그건데 옛적이랑 옛적 어차피 우리 팀 투표 어차피 아니 왜냐면 우리 팀 못 뽑으니까 네. 우리 팀 뽑았으면 여기 또 왔다 1위 어? 1위 1위야? 전 1위야? 뭐 몰라 나도 잘 몰라 홍유씨 미아순 후 세 분씩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유씨가 뭐 뽑았어요? 몰라요 그냥 일자로 제가 아니, 좋아하는 팀으로 했는데 좋아하는 팀 어디? 아니, 그냥 오늘 이제 롯데랑 하니까 서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롯데 했어요 그러면 삼루수 누구 뽑은 거지? 삼루수 누구 뽑았지? 기억 안 나? 어떻게 방금했는데 기억이 어떻게 안 나? 어차피 본인이 될 거니까 아, 희집이 뽑았어요 아, 희집이 네. 후배니까 잘하라고 그죠 후배니까 이제 좀 친분이 있나요? 사실 친분은 없는데 이제 동생이니까 아, 잘하자는 의미에서 화이팅 하자 견제한 거 아니야? 아 견제한 거 아니야 아니 잘하자는 의미에서